Previously on Garten of Banban. 실종된 아이들을 찾기 위해 늦은 밤 반반의 어린이집으로 들어갔던 주인공 다다두경이 나타나 바운실리아 여왕의 입관왕에 있던 장난꾸러기들을 이용해 여러 마스코트들을 감염시킨 후 반반과 주인공을 막아서고 반반은 주인공 대신 다다두경의 부하들을 막아서며 주인공은 외과 의사를 찾아 지하로 내려가는데 지하로 내려온 주인공은 위대함을 찾으라는 화살표를 보게 되고 올라가기 전에 드론을 사용해 방의 스위치들을 작동시키자 어떠한 영상이 재생됩니다. A facility-wide code breach has been issued. The following media is to be watched by all employees. 직원 생존 가이드라고 하는 이 영상은 케이스 8, 거미가 탈출했다며 그에 대한 대처법을 알려주는 영상이었는데요. Don't try to fight case 8. It won't end well for you. 케이스 8에게 발견되었다면 싸우지 말고 숨으라고 하는 내용과 바로 해수팀을 부르라는 내용이 흘러나오고 케이스 8의 안전 또한 중요하기에 케이스 8에게 피해를 입혔다면 계약에 따라 회사에 보상해줘야 한다는 내용이었는데요. 두 명 이상의 그룹으로 일하라고 하는 내용과 무슨 일이 일어나면 바로 동료를 포기하라는 내용으로 영상이 끝이 나는데요. Remember, keep a wider eye on the ceiling. 그렇게 영상이 끝이 나자 오른쪽에서 오렌지색 키카드를 수령할 수 있었고 바로 그때 어디선가 뭔가의 울음소리가 들려오는데 갑자기 위에서 마타키 트윈스가 엘리베이터와 함께 추락하고 반반이 스네든 모두와 격한 싸움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죠. 놀란 주인공이었지만 키카드를 이용해 문을 열자 이곳에는 거미들로 가득했는데요. 다음 구역으로 향하는 문은 재충전이 필요한 상황. 눈앞에 플랫폼을 건너가 문을 재충전하는 스위치를 작동시켰지만 갑자기 저 멀리 천장에 남날리나가 나타나 주인공을 지켜보고 있었고 만약 그냥 빠져나가려 한다면 남날리나가 주인공에게 달려들 것이었기에 주인공은 구석에 기반늄이 담긴 드론통을 가져와 이곳에서 발견한 테이프로 통을 고정시키고 라이터로 통에 불을 붙여 남날리나에게 향하게 하는데 바로 그때 통이 폭발하자 남날리나는 지하로 떨어져 버리고 주인공은 이곳을 탈출할 수 있었는데요. 한편 문을 열자 기괴한 생명체들이 매달려 있는 어두운 장소에 도달하고 어둠 속 저 멀리 빛을 따라 나아가자 갑자기 뒤에서 무언가가 나타나 주인공은 정신을 잃고 맙니다. 주인공은 수술실로 보이는 어디선가 정신을 차리고 Humans ever get easier to look at? The limitations of your bodies disgust me. Grab me the scissors. 곧 반반이 말한 외과 의사 시링전을 만나게 되지만 알고 보니 그는 조수를 시켜 주인공을 기절시킨 후 주인공에게 자신이 불행하다 느끼겠지만 이건 너를 위한 혜택이라며 조수에게 가위를 가져오라고 하고 수술을 준비하는데. Aren't the scissors? How many times do I have to? 시링전은 자신의 조수가 가위가 아닌 다른 도구를 가져오자 화를 내며 바로 손에 달린 드릴로 조수를 잔인하게 살해해버립니다. 정신을 잃었던 주인공은 다시 수술대에서 깨어나고 노란색 키카드를 챙겨 수술실을 빠져나가는데 통로로 나서자 판자로 박힌 문에서 뭔가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려오고 주인공은 바닥에 기반음 흔적을 따라 중앙의 문을 열어봅니다. 중앙의 수술실 안에서 시링전이 조수를 수술하고 있었고 문을 열자 주인공을 추격하는데요. 시링전에게 붙잡히면 주인공도 드릴로 끔찍하게 살해당할 것이었기에 다른 방들을 먼저 돌아다녀보기로 합니다. 한편 또 다른 수술실에서 어떠한 계획을 실행시키고자 하는 시링전이 남긴 쪽지를 발견하게 되고
이 수술실에서 망치와 복도에서 사탕을 발견한 주인공은 곧 주인공이 깨어난 수술실에서 울고 있는 기괴한 생명체에게 사탕을 가져다 주자 밧줄을 얻을 수 있었는데요. 망치로 판자들을 제거하고 밧줄을 설치해 통로에 함정을 만드는 주인공. 시닝전이 함정에 걸리자 문이 열리며 눈안의 장난꾸러기가 시닝전을 덮치자 자신을 구해주면 주인공을 풀어주겠다고 하는데. 시행전을 도와주자 고맙다면서 자신이 한 말을 지킬 것이지만 자신을 위해 봉사할 길이 언제나 열려있다며 잘 생각해보라고 말하는데요. 곧 그는 주인공과 논의할 것들이 있다며 수술실로 안내하고. Listen, I was trusted with the final piece of the scepter, and I do not plan on breaking this crust. And to achieve that, I need your help. 시행전은 전보조 씨가 얼마 전 자신의 도시를 습격했었다면서 비상식적으로 강한 전보조 씨를 이용해 다다두와 맞설 것이지만 도시를 습격한 후 전보조 씨가 어디로 갔는지는 모르겠다고 대답하는데. 그리고 시행전은 주인공에게 줄 것이 있다면서 따라오라고 하더니. I introduce to you Remote 2.0, a name I totally didn't make on the spot. 그는 주인공의 구식 드론 리모컨 모델은 좋지 않다며 새 리모컨을 선물해 주는데요. 시닝전은 새 리모컨을 사용해 드론을 원격 조종하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That wasn't too hard, was it? 그리고 시닝전은 자신의 도시 시틴전에 전보조 씨를 마지막으로 본 목격자가 있다며 자신 대신 가서 이야기를 나눠보라 지시하고. You should have seen Dadadu in his prime. That guy had ambition and dedication that I've yet to see contested. 진행전에게 다시 말을 걸자 그는 오래전부터 다다두경을 알고 있는 듯. 오래전 다다두경은 야망과 헌신으로 가득했지만 인간들이 그와 동족들에게 한 짓 때문에 그는 자신을 만든 사람들을 제거하려고 모든 그 잠재력을 바치게 되었다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다다두경이 주인공을 노리는 것은 아닌 것 같다며 자신을 포함한 배신한 자들을 노리고 있는 것 같다고 설명하는데요. 또한 시닝전은 자신이 여왕의 왕호를 만들었으며 왕호이 만약 기반임으로 구성된 신체에 닿으면 왕호를 소유한 자의 유전자 코드를 왕호에 닿은 수신자에 대해 전송한다고 하는데요. 이를 통해 이 신체들은 왕호를 조종하는 사람들로부터만 명령을 받게 되며 이 유전자 코드를 가진 것은 다다두경과 여왕뿐이라는 사실도 알게 되죠. 그렇게 주인공은 시닝전이 시장으로서 다스리는 도시 시틴전으로 들어서고. 도시로 들어서자 외계인을 닮은 기반임 시민이 주인공을 보고 도망치는데요. 지친전에 들어선 주인공은 그 목격자를 찾기로 하지만 저 멀리서 졸피우스가 주인공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도시를 돌아다니던 주인공은 철장에 갇힌 키티사우루스를 발견하기도 하고 스위치를 조작하자 기반임 시민들이 춤을 추기 시작하는데요. 뭐지? 주인공은 곧 골목에서 목격자를 발견하고 그는 시장이 인간을 보냈다며 주인공을 보자 달갑지 않아 했지만 곧 종이에 전보조 씨의 그림을 그려주며 그림을 가지고 바로 가라고 합니다. Pathetic. 그렇게 리암의 카페라는 바에 도착한 주인공이었지만 이곳은 인간 출입 금지라는 표지판과 함께 문이 잠겨있는 상태였고 드론을 원격 조종해 억지로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보는데요. 안으로 들어가자 바에 모두가 주인공을 쳐다보면서 주인공을 반기는 분위기가 아니었고 Take your business elsewhere. Your flesh disgusts me. I can't be seen talking to you. Didn't you read the signs? 바텐더가 주인공이 인간이라 대화를 해주지 않아 주인공은 이것의 시민임을 증명하는 신분증을 가지고 다시 대화하자 Interesting. I believe it. Did you need something?
바텐더는 곧 무엇이 필요하냐 묻고 주인공은 전보조 씨의 그림을 보여주자 바텐더는 뒷골목에 보스가 있다며 뒷문을 열어주는데요. 놀랍게도 그곳에는 보안관 토드스터가 있었습니다. From being the queen's personal bodyguard to some bounty hunter living in an alley. What a humiliating downgrade. 자신은 미스 메이슨을 구하지 못했으며 장난꾸러기인들이 미스 메이슨을 데려갔다고 말하는 그는 왕국에 돌아가는 걸 포기하고 시팅전에서 현상금 사냥꾼으로 일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We know everyone that you don't see around here is either dead or brain dead. The mayor has you on that ridiculous plan of using the green gorilla against Sir Dadadoo too. 전보조 씨를 이용해서 다다두경을 막자는 시행전의 계획에서 자신은 빠지겠다고 하면서 모텔의 누군가가 전보조 씨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다며 빨간색 키카드를 줍니다. 토드스터의 뒤에 있는 쪽지를 읽어보자 너무나 빨리 성장하고 있는 어떠한 실험체에 대한 이야기가 적혀져 있었고 토드스터가 준 키카드를 들고 모텔의 2층으로 향하자 어디선가 이상한 소리가 들려옵니다. Finalmente, alguém realmente respondeu a minha reclamação do barulho. É claro que o prefeito acha isso mais importante do que o meu conforto. O vizinho acima de mim está gritando e berrando há uma hora. Eu não consigo me concentrar em nada. Vou te dizer uma coisa. Faça a pessoa acima de mim calar a boca e eu lhe direi o que sei. 전보조 씨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는 시민은 위층의 이웃이 1시간 동안 비명을 지르고 있다며 이웃을 닥치게 하면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알려주겠다고 합니다. 때문에 주인공은 위층으로 서둘러 올라가 보는데 2층의 주민은 구멍 안에 무언가를 보며 소리를 지르고 있었고 구멍 안에서 나타난 것은 바로 다다두경에게 세뇌당한 피터 기글이었고 곧 주인공을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피터 기글에게 붙잡히면 거대한 입으로 잡아먹힐 것이기 때문에 컨테이너 벽들 사이를 점프하며 서둘러 도망가기 시작하는 주인공. 바로 그때 건물 반대편에서 토드스터가 나타나 주인공을 잡아주고 피터 기글을 피해 서둘러 건물 안으로 피신하는데 I don't understand. All I asked you was to go talk to a witness in order for us to find the whereabouts of Jumbo Josh. How did that end up with you running away from a crazed bitter giggle on rooftops? Go stand in the corner to my left and don't make any noise. 전보조 씨에 대해서 알아보랬더니 왜 피터 기글과 추격전을 펼치냐고 혼인한 주인공은 토드스터의 옆에서 조용히 숨을 죽이고 있었지만 피터 기글과 몸싸움을 하던 토드스터는 보안관 패치를 던져 피터 기글을 제압하지만 그러나 토드스터의 공격에 치명상을 입은 피터 기글은 세뇌가 풀리게 되고 I didn't mean to. It's okay. I deserve this. 심한 치명상 때문에 피터 기글은 죽어가게 되고 한때 같이 바움셀리의 여왕을 숨겼던 정 때문인지 토드스터는 슬퍼합니다. 피터 기글은 자신의 죄를 뉘우친 듯 토드스터를 원망하지 않으며 자신을 위해 농담을 해달라고 하는데요. Okay, I'll try. Why don't animals eat jesters? Because they taste funny. I don't get it. Oh, wait. That's actually not bad at all. Goodbye, my friends. Just leave me alone, please. 결국 피터 기글은 죽게 되고 슬퍼하는 토드스터를 뒤로한 채 주인공은 모텔로 다시 돌아갑니다.
이렇게 모텔로 돌아가자 시민은 주인공에게 회색 키카드를 주고 주인공은 키카드를 쓸 수 있는 극장으로 향하는데요. Kannst du bitte deine Stimme ein wenig senken? Ich bin in einem Anstarrwettbewerb. Mein Gegner ist viel stärker als ich erwartet habe. 한편 어떤 시민과 눈싸움 중인 미스터 카본맨을 지나 겨우 극장에 도달한 주인공. 하지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극장 티켓이 없는 상황이었죠. 왼쪽을 바라보자 스팅어 플린과 아이가 남긴 쪽지가 있었는데 Dear Mommy, where are you? I miss you. The jellyfish is gone too. Everyone is scared. 쪽지를 읽고 스팅어에게 다가가자 Can't say I'm happy to see you alive and well. That crazy leech cannot turn me into one of his minions. But it is still dangerous for me to wander out there. 스팅어 플린은 다다두경의 부하들을 피해 이곳에 간신히 도착한 것인지 곧 이 모든 게 주인공 탓이라면서 그를 또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Regardless, there is another thing I want to show you. It sure looks like you need it. 스팅어는 뭔가 보여주고 싶은 게 있다며 주인공을 재우며 한각을 보여주는데 반반과 친구들이 함께 비행기를 타고 바다를 보러 가는 여정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What's the plan now, Stinger? I guess the same as always. We continue this forsaken journey to the beach. We're in the middle of the air, so how exactly are we going to do that? I do not know. Okay, sheesh, relax. It was just a question. I apologize. I'm just tired of all of this. Tired of what? What are you doing? I am finished with your constant battling. 우울함과 피곤함이 겹쳐져 예민해진 스팅어는 결국 반반과 말다툼을 하다가 몸싸움으로 번지는데 반반과 스팅어, 오피라보드가 비행기에서 떨어지고 난 후 남납도 주인공과 캡틴 피디스를 끌고 비행기에서 모두가 뛰어내리는데 You need to stop. Are you out of your non-existent mind? 갑자기 비행기가 폭발하고 주인공은 다시 뒷골목에서 정신을 차리게 되는데 주인공은 스팅어가 남긴 듯한 극장 티켓을 주어 극장 안으로 들어갑니다. Humano asqueroso. 인간을 무시하는 극장 직원을 뒤로 한 채 극장 안에 포스터들을 잠깐 구경하는데요. Was that the lick of 78? Fellow appreciator of fine art, are you? 문이 열린 극장 안으로 들어가자 어떤 목걸이를 가지고 있는 시민을 발견하고 그는 연극이 시작되지 않는다며 이 목걸이를 받으려면 연극이 시작되게 도와달라고 하는데요. 때문에 주인공은 극장 곳곳에서 전구들을 찾아 조명을 원래대로 고쳐놓자 Perfect. But there's one more thing. The delivery is here. They should have dropped it off by the main entrance. Can you go grab it? 정문 앞에 도착한 택배를 이곳으로 가져와달라고 해서 정문으로 돌아가 보는데 놀랍게도 거대한 오피라버드 모양의 소품이 있었고 소품을 끌고 극장 안으로 들어와 무대를 향해 밀어버리자 Collar is yours to take, but you must stay and watch the play with me. It's only right that you do. 시민은 목걸이를 가져가도 된다고 하지만 꼭 같이 연극을 보자고 하는데 또한 자신의 현상금 사냥꾼 친구가 초록색 고릴라에게 추적 장치를 달아두었기에 초록색 고릴라에게 다가가면 이 목걸이의 경고음이 커질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인공은 목걸이를 챙기고 같이 연극을 지켜보는데 What was that? Town.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 오필라버드의 소품이 나타나더니 바로 그때 소품 안에서 세뇌된 오필라버드와 타르타버드가 나타나 주인공을 추격해옵니다. 간신히 정문으로 도망치자 문이 닫히며 새들의 추격에서 벗어난 주인공은 목걸이를 따라 천천히 전보조씨를 찾아 나서는데요. 그런데 목걸이를 따라 도착한 곳은 교실처럼 보이는 곳이었고
뭔가 이상했지만 주인공은 출석 체크 버튼을 누르는데 You're just in time for the pop exam. If you've attended class consistently, this exam will be a piece of cake. 바로 그때 어둠 속에서 세뇌된 밤바리나가 나타나 시험이라면서 주인공에게 퍼즐 문제들을 내놓는데요. 그동안 게임에 나타난 캐릭터들의 눈과 특징들을 맞춰야만 했고 학생들이 보고 있는 제게 그림을 확인하며 천천히 답을 맞춰나가자. 반의 모두가 만점을 받을 것이라는 말을 남긴 채 밤발리나는 사라지고 주인공은 보라색 키카드를 서는 I sent a team of bounty hunters to check out this building earlier. Maybe that's why they never came back. 키카드로 마트의 문을 열자 건물 안쪽에서 문제가 생겼다며 오래전 현상금팀을 보냈는데 그들이 돌아오지 못했다고 말하는 실행전 주인공 보고 안으로 들어가 조사하라고 하며 자신은 밖에서 누가 들어가거나 나오지 않게 문을 지키겠다고 하는데요. 어두운 공간으로 들어선 주인공은 그 실행전이 보냈던 현상금 헌터 중 마지막 생존자를 만나게 되는데 오토상, 아나타나노, 기대, 고고 데테이큰다. 아나타와 가리우도잖아이. 가라레르 가와난다. 주인공 보고 사냥꾼이 아닌 사냥당하게 될 거라면서 여기서 빨리 나가야 한다 말하더니 숨을 거두고만 현상금 사냥꾼. 안으로 들어가자 그 눈앞의 그림들을 순서대로 기억해야 하는 메모리 퍼즐이 나타나고 그러나 마지막 퍼즐은 푸는 게 도저히 불가능했는데 마지막 퍼즐을 풀지 못하자 어째서인지 방의 오른쪽 문이 쾅쾅거리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때 문에서 기반이 마귀가 나타나 어둠 속에서 주인공을 쫓아오기 시작하고 만약 아기에게 붙잡히면 잡아먹힐 것이었기에 주인공은 서둘러 어둠 속에서 드론을 사용해 벽에 달린 스위치들을 작동시켜 탈출구를 찾는 데 성공하는데요. 그렇게 가까스로 기반유 마귀에게서 벗어나 마지막 메모리 퍼즐을 푸는 데 성공하고 새로운 키카드를 손에 넣고 안으로 들어가자 바닥에 수많은 동그라미가 보이는 퍼즐이 나타나고 드론을 조종해서 매핑 센터라는 곳 안으로 들어가 나아갈 길을 확인한 후 퍼즐을 풀 수 있었습니다. 모든 퍼즐을 풀자 건물의 옥상으로 향할 수 있었고 이곳에서 전부 조시의 기반님 샘플을 얻을 수 있었는데요. Okay, you're still in one piece. That must mean you didn't find him. But wait, what's that you got there? Is that a Joyvanium sample? 샘플을 가지고 실행전에게 돌아가자 전부 조시는 영역의식이 강한 고릴라이기에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왕홀 조각의 샘플을 수정하여 다른 고릴라의 냄새가 나는 것처럼 만들어 전부 조시를 유인하자고 말하는데요. 거기다 다다두경이 나타나면 사용할 함정까지 준비한 후 실행자는 곧 기변륜 샘플을 사용해 왕홀 조각에 뿌리고 다다두경을 향해 소리칩니다. 다다두! You win! The scepter piece is yours!
그때 다다두경이 나타나 실행자는 오랜 친구를 만났다며 인사를 건네지만 다다두경은 자신이 아닌 친구는 서로 가두지 않는다며 달갑지 않아 하고 다다두경은 자신이 그 파우치 속에 갇혔던 시간은 보상받지 못할 것이라며 자신을 보며 공포에 질린 너희들의 모습을 보는 게 너무나 즐겁다고 말하는데 Destroy the old you before it destroys you. Isn't that what you used to tell us? And it worked. You gave us all hope when we lost everything. You gave us something to fight for. 실행자는 과거 다다두경이 했던 말을 인용하며 설득하지만 Destroy this... You were always a smooth talker, Sandy. But it's not going to work for me. I know you have a trap set up somewhere. You don't think I know you and all of your tricks? You know what? Whatever the trap may be, my army will take care of you anyway. 다다두경이 결국 마지막 왕호를 끼워 맞추며 지팡이를 완성시키자. I knew it. Any last words before I command my army to devour you? Get in the box! 결국 함정으로 인해 다다두경은 천장에 묶이게 되고 실행자는 주인공에게 서둘러 박수로 들어가라고 yeah, 합니다. Lad. You and your army are about to get knackered. 곧 얼마 안 있어 다다두경의 군대들이 나타납니다. 때마침 저 멀리서 전보주씨가 나타나 다다두경의 군대를 향해 달려드는데 전보조씨가 다다두경의 버드를 모조리 제압한 후 다다두경을 붙잡아 무차별 구타를 퍼부어 그를 죽이게 되고 그러나 전보조씨는 왕오리 막대사탕인 줄 알고 집어드는데 No! Don't eat it! 엄청난 폭발로 인해 기절했다가 다시 정신을 차린 주인공 한편 주인공의 옆에는 어째서인지 스팅어가 누워있었는데요 Oh, good! You're up. The plan worked. But the scepter was destroyed in the process. It's better this way, if you ask me. Nobody should have that much power. 주인공이 다시 깨어나자 실행자는 모든 사건은 해결되었고 세뇌당한 사람들이 원래대로 돌아왔으며 장난꾸러기들이 시체가 되어 거리에 널려있다면서 주인공 보고 잠시 쉬고 그 다음 할 것을 논의하자고 합니다. 주인공이 잠시 수술실을 나가서 자신의 드론 리모컨을 찾아서 수술실로 돌아오자 Why does it look like we can peel that drawing on the wall? What's that? That drawing on the wall. Seems like there's something behind it. Weird. I would just leave it alone. You two should rest. 갑자기 벽에 있는 그림을 뗄수 있을 것 같다는 스팅어의 말에 주인공은 벽에 그려진 반반 그림에 다가갑니다. 그렇게 반반의 그림을 전부 뜯어내자 반반과 비슷하게 생긴 파란색 캐릭터가 나타나는데 Never play with the devil. Doctor's orders. 실행전이 주인공을 공격해 다시 기절시키며 게임은 마갈렌입니다. 게임 대신해주는 데타맨입니다. 반반의 어린이집 세븐은 2024년 5월 10일에 발매된 호러 어드벤처 게임입니다. 지하로 내려간 주인공이 마침내 외카에서 실행전을 만나게 되고 실행전은 전보조씨를 이용해 다다두경을 막는다는 계획을 세우는데 전보조씨가 결국 다다두경과 그의 부하들을 무찌르고 마지막에는 반반의 그림 뒤에 숨겨져 있던
새로운 캐릭터의 존재가 나타나면서 게임이 마무리됩니다. 이 캐릭터의 이름은 플럼버로 밝혀졌으며 반반의 어린이집 메이 트레일러 영상에 나온 것으로 보면 반반과 설 아는 사이로 추측되며 다음 챕터에서는 반반을 대신할 역할로 추정되는데요. 게임의 구성은 전작과 다르게 시간을 끄는 퍼즐 요소가 좀 줄었으나 새로운 드론의 조작감이 영 좋지 못하고 뜬금없는 외국어 대사들이 오히려 웃음을 자아내는데요. 다만 호러 요소들이 강화되어 게임이 무서워진 기분이 들어 꽤 몰입할 수 있었습니다. 플레이타임은 약 1시간 반 정도이며 반반의 어린이집을 좋아하신다면 추천해드릴게요. 실종된 아이들을 찾아 어린이집에 더 깊숙한 심연으로 내려가는 한 부모의 이야기. 오늘 대신해드린 게임 반반의 어린이집 7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손과 발 데타맨이었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